이렇게 하면은 원래 빨간색이었던 손이 어떻게 되냐? 짜란, 초록색 손이 생기고요. 여기 앞에 서가지고 하나 둘 이렇게 하면은 손을 안 뺏깁니다. 원래 여기서 손을 뺏기죠? 유후, 양손 다 있지롱. 세상의 모든 게임을 공략한 남자 푸입니다. 오늘의 공략 공포 게임 바로 파피 플레이 타임 챕터 2. 예, 당일에 나오자마자 지금 16분 스피드런까지 준비했지만 오늘 하루가 지났지만 벌써 6분대 포탈 스피드런을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원래는 사실 오늘 새벽 한 12시 1시쯤 이제 이게 완성이 되었는데 그때 영상 또 올릴 수도 없어서 그냥 자고 일어나서 찍으려고 지금 왔고요. 이거 바로 찍고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오늘 말이 왜 이리 많냐면요, 8분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좀 주둥이를 털고 있습니다. 어쨌든 바피 플레이 타임 글리치 스피드런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탈은 버그 일종이지만 스피드런은 원래 글리치와 이런 버그를 이용해서 깨는 거기 때문에 비난과 이런 욕설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죠. 스타트. 좋습니다. 챕터 2 Fly in a Web. 파리 안에, 아니 거미줄 안에 파리. 후, 원래 이런 것도 안 읽는데. 이것도 봐야 돼요. 그래야 8분 채워요. 우리 같이 8분을 넘겨보아요. 지금 저렇게 팔 늘리는 것처럼 제 영상 길이를 늘려야 돼요. 자. She loves watching you play. When you're having fun, she's having fun. The new Mommy Longlegs from Playtime Co. What's the time? Speedrun time. 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킵 가능합니다. 좋습니다. 스피드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바로 돌아서 오른쪽에 있는 문 열어주시고. 원래는 저 빨간색 문을 들어가야 되는데 저기에 있는 열쇠를 힘들게 이제 먹을 필요가 없어요. 바로 우리한테 이제 포탈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바로 이 벽을 호로록 뚫어주시고요. 여기서 내려가신 다음에 여기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밑에 진짜 밑도 끝도 없이 떨어지는 구간이 있어서. 좋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잡아준 다음에 이렇게 넘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걸 쓰게 되면은 바로 어디냐, 요쪽입니다. 짜란. 오호, 제작자님 패치 들어가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또 이제 개발자님이 열심히 또 패치를 해야 될 게 생기죠. 그 다음에 이제 왼쪽 꺾어주신 다음에 여기서 이제 고인물 기술, 원래 어려운 퍼즐이지만 이렇게 쳐준 다음에 이렇게 쳐주고 쳐준 다음에 여기서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성공. 이렇게 하면은 원래 빨간색이었던 손이 어떻게 되냐, 짜란, 초록색 손이 생기고요. 여기 앞에 서가지고 하나 둘 이렇게 하면은 손을 안 뺏깁니다. 원래 여기서 손을 뺏기죠? 유후, 양손 다 있지롱. 바로 초록색 장갑을 얻는 방법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손을 안 뺏기는 기술까지 연속으로 써가지고 이렇게 스런을 할 수가 있죠. 원래는 빨간색 손이 있었어야 했지만 방금 로드 게임을 이용한 초록색 손을 불러오는 버그 스킬과 그 다음에 여기서 정확한 위치에서 양손을 펼치게 되면은 손을 뺏기지 않는 스킬까지 이용해가지고 저는 지금 여기서 초록색 손을 바로 가지고 있는 스킬을 쓸 수가 있습니다. 어때요? 참 쉽죠? 사실 이 초록색 버그 손을 쓰는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어제. 그 16분 스피드런을 찍을 때. 근데
이제 이게 왜 못 썼냐면요, 여기서 손을 뺏기면요 초록색 손이 있지만 없는 것처럼 게임이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손의 능력을 못 써요. 그래서 아 이게 스킨만 이렇게 되나? 해가지고 어제 버그 모음집에 넣으려고 했는데 여기서 손을 안 뺏기게 되면은 초록색 손도 쓸 수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알아내가지고 이 빌드가 나왔고요. 그러면 이제 바로 이 기차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그 퍼즐을 안 풀 수 있고 바로 기차로 여기서 에임 맞춰주고 하나 둘 세노 이렇게 정확히 해주시면은 가는 길에 또 해서 조금 더 빠르게 갈 수가 있고 여기만 빠르면 됩니다. 하나 둘 해주신 다음에 말 노 말 후 교수님 진도가 일, 너무 빠릅니다. 4, 4, 물결표 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 4 2 3 1 4 2 4 여기서 이제 찍신이 감림해야 돼요. 제발 개발자님 야근 기차 출발합니다. 뿌뿌. 이렇게 되면은 4분 때 기차를 탈 수가 있고요, 3분 때 기차까지 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근데 이게 왜 6분 때나 5분 때가 나오냐면요, 기차가 출발해서 이어를 멈추는 게 스피드런 멈추는 타이머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까지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5-6분 때쯤 걸린다는 얘기가 그것 때문입니다. 라면 한 젓가락 하기도 전에 엔딩 보시는 분이 저는 고맙습니다. 라면 끓이는 시간이면 엔딩 보는 방법 파피 플레이 타임 챕터 2. 라면 끓이고 심심할 때 한번 하고 기차 타면서 라면 가지고 오면 맛있는 라면 드실 수 있습니다. Do you know how long I've been stuck in that case? Well, too long. I had so much time to think and reflect. Time to figure out exactly. 더 이상 이 게임은 여러분 공포 게임 아닙니다. 공포의 요소는 단 한 가지도 나오지 않았거든요. But I know that whatever I need you to do, you're capable. We will. 이제 테일즈 런너라 볼 수 있죠. 아, 딱 5분 때 안에 깼으면 좋겠는데. 그럼 비겁하고 치사하게 5분 때 컷이라고 쓰게. 제발 떠! 제발 뜨라고! 제발 떠! 안 돼! 안 돼! 6분이죠! 아, 진짜 기차 시간 진짜 길다. 예, 6분 19초 됐네요. 아, 역시 더럽게 안 땡겨지네, 이게. 에헤, 땡큐. 중간 컷인데, 물거리고 기차 타고 섞으면서 먹으면 라면 하나 다 먹을 듯. 사실은 5분 때 안 해도 뽑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아야 뭐 귀찮으니까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사실 제가 뭐 이거는 이제 세계 1위 이런 거 계속 노리다 보면은 또 계속 뺏기고 뺏기고 또 뺏기면 또 제목은 분명히 내가 세계 1위 찍을 때까지만 해도 내가 세계 1위였는데 사람들이 어 아니던데요 이러면서 또 이제 시비 걸기 때문에 괜히 이제 스피드런의 그 타임은 굳이 욕심은 안 내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